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 정말 매력적인 두 모델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OM21과 OM28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검색을 좀만 해보면 이 두 모델을 비교한 영상들이나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이유가 이 두 모델이 굉장히 닮아있는 두 모델이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저희는 통기타 이야기의 기준으로 이 두 모델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모델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? 그건 바로 이 두 모델에 사용된 목재가 동일하다는 데 있겠습니다. 이 두 모델 모두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하고 있고요.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OM 바디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너트와 새드까지의 거리, 이 스케일도 동일한 25.4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된 4개의 목재도 동일한 목재를 쓰고 있어요. 셀렉트 하드우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4개에 사용하기 적합한 단단한 목재를 썼다는 의미가 되고요. 그리고 이 넥쉐입 모디파이드 로우오버리라고 해서 동일한 넥쉐입을 갖고 있고 이 벌어지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테이퍼 역시 하이퍼포먼스 테이퍼로 동일한 모델들입니다. 그렇다면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가벼운 부분부터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외관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28 모델을 보면 헤링본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판과 측판, 측판과 후판의 연결 부위인 이 바인딩 부분은 앤틱 화이트라는 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 OM28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판 인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지션 마크도 다이아몬드 형태가 적용된 게 OM28. 그리고 후판을 확인했을 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 장식선, 그리고 또 이 후판의 인레이가 멀티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다는 게 OM28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OM21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상판을 보면 인레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상판과 측판, 측판과 후판의 연결부인 이 바인딩 부분은 이제 토토이즈가 적용되어 좀 더 어두운 검은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포지션 마크는 닷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. 뒷부분을 봤을 때 이 후판의 가운데 장식선이 없고 또 이 인레이가 없는 게 OM21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OM28과 OM21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, 이 헤드하고 넥 쪽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없고가 이제 이 두 모델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이 두 모델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또 디테일한 차이점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모델은 똑같은 모델인데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가 달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냐? 이 둘 차이는 이러한 디자인적인 측면보다 더욱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사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사운드의 차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두 모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. 영상으로 한번 이 두 모델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이렇게 이 두 모델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어떻게 느끼셨나요? 이제 개개인적인 느끼는 차이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거라서 이 소리의 차이가 잘 들리셨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두 모델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소리를 비교해 봤을 때 느꼈던 점은 OM28의 경우는 훨씬 더 다이나믹한 사운드가 난다는 점이었습니다.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OM28의 경우 한음이 그 소리가 되게 단단하고 힘있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강하고 댐핑감 있는 사운드가 잘 표현되는 게 OM28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OM21은 그것보다 조금 더 우디하고 조금 더 에어리한 느낌의 사운드가 나타났는데요.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심사위원이 노래 부를 때 공기반, 소리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느낌이 OM21이 좀 더 잘 난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. 한음의 소리가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보다 되게 부드럽게 잘 퍼지는 듯한 그런 공간감이 느껴지는 사운드가 느껴지는 게 바로 OM2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아르페지오를 해보고 스트럼을 해봤을 때 안정감 있는 소리 그리고 또 되게 듣기 편안한 느낌의 소리가 난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. 개인적으로 느껴봤을 때 되게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사운드를 선호하신다면 OM21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다양한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악기가 뭐냐라고 했을 땐 OM28이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직접 이 두 모델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 전에 미리 저희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